선악과 나무의 그 지식의 나무에 대한 얘기 기억하세요? 사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선은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이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무엇이 악한 건지는 저절로 알게 돼.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악이에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그게 아무리 옳게 보여도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악이에요. 자,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다 뭐예요? 악이면서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과 악, 생명과 사망. 그렇게 딱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무엇은 선이고, 무엇은 악이다. 이렇게 우리끼리, 피조물끼리 만들어야 돼. 그렇죠? 선은 누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선을 모르게 되고, 그 선 없이 악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을 구분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걸 구분을 하려면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 그렇죠. 율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말라 해놓고 도둑질 안 하면 선이다. 도둑질 하면 그게 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에 이미 푹 젖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구별을 우리가 못해. 그게 그렇죠. 그래서 자, 생명의 나무는 그게 생명. 생명일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은혜다. 자, 그래서 생명 나무는 은혜 그 자체.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 그 자체는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거예요. 네. 무조건적 사랑이면서 은혜면서.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신 것이라. 네. 그래서 결국 은혜가 이 불완전한 모든 율법의 완성체인데, 예, 그게 미완성된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악했기 때문에 바로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율법, 마치
도적질 안 하면 선한 사람이고, 도적질 하는 사람만 악한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되도록. 그게 그렇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없이 절대 선, 곧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법이, 그렇죠? 법을 지키면 선한 사람, 안 지키면 악한 사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성경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뭔지를 진짜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서 결국은 안 따먹으면 선이고 따먹으면 악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단이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생명을 떠나면 죽는다. 하는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면 죽는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럼요.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그 안 죽었잖아. 뭐 이래 산다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딱 생명을 떠나면서 인간은 즉각적으로 늙고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아시겠죠? 스트레스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부터, 드디어 은혜를 택할래? 율법을 택할래? 은혜를 택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말이고 무조건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본다는 말이고 율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면 착하다 그러고 안 지키면 벌 주는.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대결이다. 바로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꼭 생각을 해야 돼. 이 틀, 은혜와 율법, 생명과 사망의 대결. 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데를 가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무엇에 있지 않으면? 은혜에 있지 않으면. 즉, 십자가에 나타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을지라도,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사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대신,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산다. 그렇죠.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예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켜볼 거야.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지. 아시겠죠? 사망이야, 저주.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이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그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어떻게 율법대로 항상
탐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아무나라는 말이 잘못된데,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은 믿음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그렇죠. 그렇게 됐다. 그러놓고.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냐. 믿음 가운데 살 수 없지. 율법 안에서 살아야지. 그리스도께서,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은 저주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요, 저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대신 무엇을 받아 주셨다? 대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주신 것이다. 그것이 사망이다. 자, 받은 바 되사. 그 다음에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구원했다. 구원했었으니,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기 나무가 나와. 참 재밌어. 십자가라고 안 그래요. 성경에서. 자꾸 나무라 그래.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이 나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 어디에 달려? 나무에 달려. 그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 나무, 율법의 나무야. 아멘. 네, 그렇죠? 예. 네. 그거요. 네. 자, 나무에 달려. 나무는 율법에 매달려서. 율법에 매달리면 죽어야 돼. 그렇죠? 우리는 율법에 매달리면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 율법의 나무, 매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주셨다. 자,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갚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 율법은 저주라.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나무에 달리셨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의 나무.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참 정직한 얘기예요. 예? 너무너무나 정직한 얘기야. 내가 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내가 왜 사도바울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자 곧 원하는 것은 내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뭐요 원치 아니하는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 네.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 그렇지. 네.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돌로 때려 죽였어. 그렇죠.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일이었어. 그렇죠. 왜 율법을 지키는 행위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몸에 배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미운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철저히 돌로 때려 죽일 만큼 미워했던 사람이야. 그렇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이 나쁜 짓 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놈들은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습성에 박혔어.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 가서 이방인들 그 순진한 이방인들을 다 예수님을 가르쳐 가지고 은혜를 가르쳐 가지고 와 구원받게 해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가지고 아 바울 사도님 저희는 너무 기쁩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살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기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 참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그래도 할례는 해야 돼.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돼. 근데 그 초신자들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네? 지키라 그랬네? 근데 이방인 초신자들이, 뭐, 그것이, 예수님, 그 율법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언약인 줄은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켜야 되겠다. 천국 가려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초신자들, 그 행복했던 초신자들을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게 해놨어. 열받아 안 받아. 사도 바울의 본래 성격은 그랬어. 이 자식들이 말이야.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한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게 사도 바울의 원하는 바야. 영적으로 원하는 바야. 자, 그래서, 그런 자 원하는 바는 원하는 그 용서와 사랑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예요? 자기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서 돌로 쳐 죽이고 스테반도 죽이고 그 짓은 이제 절대 안 하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뭐라 뭐 하고 있어 마음 속에서 그 유대인들 이 자식들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나온다. 그래서 화를 내가 절대 안 내지. 그러니까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아. 화를 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만일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적으로는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내가 열을 받아서, 내 옛날 성질이, 옛날 그 나쁜 성질이, 그 악한 성질이 나오고 그 성질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본성이 나와버린다 이거야. 그거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대로 그런 놈들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말은 아 역시 율법은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를 다시 깨닫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신 그 선한 율법의 선한 목적을 내가 시인하는 것이니 이제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 이것을 행하는 자란 말은 뭐래 뭐예요? 내가 하지 않기를 원했던 그런 유대인들 보고 내가 열받고 그냥 화를 내서 소리를 쳤다. 그거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해버리는 그것이 그렇다면 내가 해버렸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나는 달라졌다면 내가 아닌데 그러면 그게 누구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내 속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죄의 몸 속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들어가면요 우리 몸에 배어요.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세포 아닙니까? 세포 속에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게 유전자란 말이야.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그랬죠? 뜻에, 그렇죠. 죄도 뜻이란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뜻, 조건적 사랑의 뜻. 요게 베긴단 말이에요. 네? 베겨가지고, 어떻게 되냐. 제가 병아리 얘기한 거 기억나요? 네. 고 태어난 지 2, 3일밖에 안 된 병아리도 좀 큰 거, 맛있는 거 큰 거 탁 집으면 어떻게 한다고? 즉시 도망간다. 그러니까 그 욕심, 내 혼자만 이거 큰 거 먹어야지 하는 그런 이기주의적, 조건적 사랑한 게 이기심이니까. 어쨌든 그렇죠. 내 시킨 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 사랑할 거고 원하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미워할 건 그건 이기심이지. 그러니까 그 이기심은 이미 그 조상 닭으로부터 유전자에 박혀서 내려와서 태어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돼도 그 짓이 그 죄가 나온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육신에 있는 뭐예요? 죄니라. 내 몸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죄가 유전자에 박혀 있어. 그래서 그 죄, 유전자에 박혀 있는 죄는 갓난 아기에게도 다 박혀 있어, 안 박혀 있어. 그래서 방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실제로 죄를 하나도 지은 일이 없는 아기라도 태어나기는 무엇으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본성이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이거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 본성이니까. 본성이 반율법적이야. 그렇죠? 본성은 훔치고 싶고 탐내고 음란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이건 다 본성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 사도 바울이 솔직한 것은 뭐예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기 싫은 그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나는 행한다. 얼마나 솔직해요. 여러분 이런 솔직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인간이 이렇게 솔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솔직성이야. 왜? 그래도 이럴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르르 보고 존경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다. 왜 그런지 알아?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내 지체 속, 내 죄의 몸 이제 좀 있으면 지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죄니라. 자, 그러면 내 속에 거하는 죄인데 어디에 있는 죄라는 말이냐? 내 속이라는 말을 이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속 곧 뭐예요? 내 몸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내 몸에 내 유전자에 입력된 것은 전부 악하다 이 말. 이건 완전히 악의 몸, 죽음의 몸, 사망의 몸이다 이 말. 생명적인 요소는 이 속에 없다. 왜?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탁 받아들였으니. 그게 몸에 뱄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성령을 왕창 받은 거야. 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예수님 믿기 전에도 좀 착한 사람이었어. 예수 믿고 더 착해진 거지. 그래서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 없다. 내가 안 오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다. 이게 선택력이에요. 그렇죠? 원하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어떻게 이렇게 솔직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 선생님도 뭐 우리하고 똑같네. 그거를 겁내면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며 그 율법적인 생각을 하면 또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내가 또 화를 내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다. 그래서 그것은 내 육신 속에 있다. 그 제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하고 있다? 악이 계속 함께 하고 있다. 언제까지? 내가 천사처럼 될 때까지. 재창조가 될 때까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왜? 내 유전자 속에 이게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이 함께 있다. 이 함께 하는 악이 함께 있는 이것까지도 이 악이 내 몸 속에 아직도 박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악이 없어졌다고 어떻게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겨주신다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는데,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즉 무조건적 사랑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 내 몸이죠, 그렇죠?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즉 하나님의 법과 어떻게 싸워? 내 어느 법이 더 강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어떻게? 즉 나는 결국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죄의 법한테 사로잡혀서 결국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라! 비참하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응? 그쵸? 와! 그래서, 사람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려. 결국은 내가 또 내 지체 육체 속에 있는 내 유전자에 박힌 그 조건적 생각대로 그대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조건적으로 내가 화를 내버렸구나. 아시겠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예수님이 하셨잖아.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잖아. 나를 건져내셨잖아. 그렇죠? 사도 바울은 벌써 예수님을 믿어서 건져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런 영적 상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상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본질적으로도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달라질 수 있다. 뭐 되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요게 안식일 교회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가 천사처럼 되고 나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우리의 유전자 속에 묻혀있는, 배어있는 그것까지도 어떻게 완전히 없어진 때는 우리가 새로운 인간이 아니고 뭐예요?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때 우리는 완전한 해방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상당히 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적, 내 자신이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내 몸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네. 별로 다른 게 없다.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내가 옛날에 이 죄의 법을 내가 그런 놈들 내가 하지 말란 짓을 하고 그런 놈들 보고 화내는 것은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건 뭐예요? 아, 그것은 죄의 법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러니 나는 정말 비참한 놈이구나. 그러나 십자가를 쳐다보면 바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구원했노라. 그러면서 뭐가 없다? 내가 이렇게 또 화를 내버렸는데, 죄를 지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바울아. 그런 너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네가 죄를 지었지,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것을 나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왜?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요것만 하면 돼. 그렇죠. 정죄함이 없다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은혜의 법이야. 율법이 아니고,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은 모세율법, 정죄하는 법, 벌주는 법으로,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자, 이 말이야. 언제까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싶어도 쉽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우리 희망을 가지고 그때를 보고 우리는 내가 달려가자.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로만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죄 안 짓는 사람이 됐구나,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천사처럼 부활하기도 전에, 와, 나는 이걸로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어. 결국 행위로 돌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나는 아직도 뭐예요? 이런 죄 짓는 나를 어떻게? 네. 나는 매일 매일 죽노라. 네. 네. 날마다 매일매일. 왜? 아직도 내 육신의 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또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야 라고 다시 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뭐예요? 날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나는 죄가, 와, 난 이제 죄 안 짓구나.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래요. 오늘도 뭐예요? 달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말 뭐예요?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지 않았구나. 나는 아직도 무조건적 사랑이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그런 놈을 보면 화가 나지. 그 말이에요. 즉 나는 아직도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매일 죽어야지. 날마다 죽어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다 이루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아직도 붙잡지 못했을지라도 아직도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미워하는 그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믿음 있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름에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지키었노라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거 그런 내 믿음을 내가 지키고 가는 거지. 내가 다 이루고 아, 난 도텼어. 이제 제한 짓는다고. 그것을 다 이룬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 7장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수록 사단은 악령은 더 죄를 짓게 만들어요 환경을. 그래가지고 자꾸 악령이 뭐라 그래? 네가 구원 받았다고. 네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같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요? 보혜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악령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그렇죠?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핍박을 받으면서 고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 내가 다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핍박을 악령이 주거든 아니야 나는 그래도 구원 받았단 말이야. 라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기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계속 죄를 짓는구나. 이거를 고민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네. 자기가 자기를 벌 줬다고 채찍질하고 등에서 막 피가 흐르고 막 그 수도사들 그랬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 누구누구 장로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그 벌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 사단이 화가 났다. 왜? 네가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뭐요? 나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렇게 만들라고. 그래서 그 하나 또 죄를 지었어. 또 죄를 병들어요.
네, 유전자 다 꺼져. 그러니까 내가 천사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을 딱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 간단하게 짤막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 경험이야. 제가 그 위마 연구소라는 데서 뉴 스타트를 하면서 의사로서 있는데, 거기 이제 대학이 있고, 대학생도 있고, 대학생 가르치고, 근데 이제 하루는 아주 더운 날 산책을 하고, 근데 목이 많이 말랐어. 거기에 물 먹는 곳이 있어. 그 물 먹는 곳에 이제 물을 이렇게 먹으면 그 건물이 이렇게 그런데 건물 담벼락에 따라서 화분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누가 물을 안 줘가지고 화초들이 다 시들어 있어. 그래서 이제 좀 누가 이 화초에 물 주는 책임을 맡은 학생이나 누군가가 있을 텐데, 누군데 이렇게 물도 안 주고, 이렇게 화초가 다 시들어 가잖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너는 그런 생각을 안 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옛날에 어떻게 전화해서 이 화초에 물 준 책임진 학생이 누구야? 찾아봐. 즉시 불러. 물 줘. 이러는 성질이었거든.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안 그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물을 넣다가 그 화초 화분이 한 12개가 되는데 거기에 물을 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게? 참, 나도 예수 믿고 많이 변했구나. 참 좋다. 내가 까칠하게, 뭐, 누구 책임인지 찾아봐! 탁! 이런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 이런 거를 하다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 행복했어. 물 다 줬어. 그래서 물을 또, 화초는 물 너무 한꺼번에 많이 줘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탁 주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려고 탁 한 발 뛰었는데, 우리 집 쪽에서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젊은 백인 여학생이 이리 오고 있어. 그 순간 제가 조금 빨리 오지. 왜? 그렇지, 조금 빨리 왔으면 내가 물 주는 모습을 보고 나를 더 존경했을 텐데. 그 자체부터가 뭐예요? 웃기잖아. 하나님하고 내 둘 사이에만 그러면 됐지. 뭘 또 봐야 돼. 근데 그게 아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이 지나갈 때까지 물을 계속 주고 싶더라고. 물 좋게, 안 좋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화초한테 해롭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물도 졌다고, 제가. 이 수컷들이 암컷들에게 잘 보고 싶은 이 본성은, 이게,
결국 내가 쇼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쇼를 한다고. 그래서 그냥 딱. 그래서 지나가면서, 응? 여학생이, Oh, Dr. Lee, you're so nice. 응? 어?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어. Very good. 어째 칭찬받았어. 근데 막 칭찬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에 얼마나 씁쓸한지, 내가 아직도 변했다? 많이 변했다? 아직도 쇼하고 있는데. 그렇죠. 위선을 떨었다. 이 말이에요. 위선자. 이런 얘기는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내 구원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았다. 그걸 믿기 때문이야. 그래서 솔직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이런 것까지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남자로서 여자들 앞에서 이렇게 쇼를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나타낸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없어. 이게 남자들의, 그게 본성, 본능. 예, 이게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어. 그랬더니 원숭이들도 이렇게 이제 그 일본 원숭이들을 자꾸 농작물 피해를 준다 그래서 일본 농민들이 자꾸 그 죽이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서 그 원숭이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보호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사막지대에 이제 울타리 전기 울타리를 치고 원숭이들 수백 마리를 이제 키웠어. 키웠대. 참 재미있는 현상을 관찰했어. 암컷 원숭이들은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뭐 자기들끼리 뭐 이도 잡아주고 뭐 이런 걸 잘한대. 그래서 암컷 원숭이가 대여섯 마리 모여서 그거 하고 있는, 있으면 꼭 수컷 원숭이들이 그 근처를 어슬렁거린대. 그래가지고 어슬렁거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띄어보려고. 근데 이제 그 전기 울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접촉을 하면 찌릿 하고 전기가 온다. 그럼 그래서 이제 수컷 원숭이들이 괜히 암컷 근처에 가가지고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놀라운 동작도 하고, 좀 쳐다봐달라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안 통하면 뭐까지도 한다? 그 전기 통하는 울타리에 손 탁 댄다. 그럼 찌릿찌릿 하잖아. 그러면 암컷 원숭이들이 어머머 어머 와 대단하네. 근데 요거를 암컷 원숭이들도 쇼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알아서 또 쇼를 시켜. 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런 존재들이다 이 말이야. 아주 아주 고약한 존재들이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법이 필요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또 이제, 기도하고, 채찍을 가지고, 제가 또 여자에게 또 잘 보이려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이거야. 사단은 너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겠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이미 구원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하여 죽었잖아. 그러니 믿음을 지켜. 믿음을 지켜.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야. 이 믿음으로 꼭 넘어지시지 말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넘어졌더라도 어떻게? 완전 묵사발 일곱 번 넘어져도 어떻게? 일어나면 의인이야. 그렇죠? 네. 그럼 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무조건이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